안녕하세요, 경희입니다. 희귀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강화석이 부족해서 강화석을 주는 의뢰를 먼저 하게 됐어요. 비천현 만호를 만나라고? 그러고 보니 비천현 주변에 화곡 만호가 기둥 위에 있었던 걸 자주 본것 같아요. 가까운 NPC를 클릭하고 즉시 이동. 태산파 장막에서 둘러보면 저 기둥 위에 화곡 만호가 보입니다. 뒤쪽 언덕으로 올라가서 만호를 향해 2단 점프. 대화를 걸면 망원 비석을 갖고 싶은데 우면산 가장 깊은 곳 절벽 틈새에 있다네요. 의뢰 수락. 우면산 지도에서 우면기 왕의 성소 입구로 즉시 이동합니다. 근처에 비슷하게 생긴 바위 두 개가 있는데요. 저기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네요. 요 위치로 날아갈게요. 그쪽 아닌데? 괜찮으시려나? 저 앞에 살짝 보이는 기둥으로 경공을 이용해 날아가 보겠습니다. 각도만 잘 잡으면 어렵지 않아요. 다음 목적지는 여기. 목적지를 향해 출발. 거의 다 왔어요. 지도에서 여기로 날아갈 거고요. 앞에 보이는 벽으로 돌진하면 됩니다. 자,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. 좌측 코너만 돌면, 이렇게 떨어진다고? 말도 괜찮습니다. 그럴 수도 있지. 이제 길 아니까. 빠르게 가보겠습니다. 준비, 고! 주저하지 말고 바로 갑니다. 절벽으로 헤딩. 여기서는 좀 소심해질게요. 살금, 살금, 살금. 드디어 도착. 퀘스트 완료. 감사합니다.